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소식에 혼란스러워하던 후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후보들끼리 단일화를 위해 합종 연횡하는가 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선거로 체급을 바꾸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당의 영향력도 안철수 바람도 등에 업기 힘든 상황 속에 현직 단체장을 견제해야 하는 후보들의 움직임이 단일화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서구청장 예비 후보 4명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정치 시대정신을 함께 고민했던 저희 네 사람은 새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광주 북구청장과 광산구청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 역시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해서 활발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후보 단일화는 주로 새정치연합 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들이 구청장 출마를 접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시의원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후보 단일화 전조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인지도가 낮은 광역의원 후보들은 경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얼굴 알리기에 매진하면서 바빠졌습니다. 단일 후보 선정 과정에서 시민 배심 원제 등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그 내면을 바라보고 인터뷰도 해주시고 그런 것을 개선해 주려는 노력 있는 성의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통합신당 창당으로 양강 구도가 무너진 상황에서 경선이 곧 본선인 과거의 선거 구도로 돌아감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은 그만큼 줄어들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